사과모자 착용? 이 게임은 미쳤어요! 아 게임! 야 광고고 뭐고 그냥 엔딩 보자. 이 게임 재밌어서 못 놓겠다.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이자 광고는 Little Kitty Big City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스팀의 고양이 시뮬레이터 같은 느낌의 게임이에요. 이 게임이 지금 오늘 막 출시됐는데 한글 정발이네요. 너무 좋다. 한번 어떤 게임인지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오메 벌써부터 힐링 받고 있어.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진짜 그냥 커다란 도시에 이 검은 고양이를 컨트롤 야 너 떨어진다. 떨어져. 오메 뭐야. 오 역시 고양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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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네. 이제 어떡해? 좌우로 흔들흔들. 여긴 어디지? 집으로 돌아가기. 되게 아무렇지 않아 하네. 너 길 잃은 건데? 할 일! 집으로 돌아가기. 그렇지만 위로 정말 많이 올라가야 하는 걸. 이거 온리업인가요? 기어 올라갈 기운이 더 필요해. 도전 양재. 인벤토리. 뭐가 이렇게 아이템이 많아? 점프. 홀짝. 여기 물이 있는데? 아이고! 누가 고양이 아니랄까봐 물 엄청 싫어하네. 나도 어제 우리 집 고양이 키우잖아. 욕조에 물 담그고 있었는데 애가 되게 막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화장실 바닥에 젖어 있어가지고 살짝 밟더니 화들짝 놀라서 못 들어오더라. 이 집으로도 들어갈 수 있네요? 응? 줍기. 아 뭐야 귀여워. 아니 고양이가 너무 귀엽게 구현이 잘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이런 걸 이렇게 툭툭 못 쳐? 여기에 길이 있네? 어머 뭐야? 후려치기가 있어. 역시 빼놓을 수 없지 고양이 게임에서 싸대기. 쳐. A버튼을 길게 눌러 정확한 점프하기. 취소할 수도 있고. 이거 게임이 너무 괜찮은데? 저 위에 뭐가 있다 지금 보니까. 어떻게 가야 될까요? 달리기도 있나? 울 수 있어. 이게 뭐야? 귀여워가기가 있어. 얼굴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우는 소리가 진짜 우리 삼동이 우는 것 같아. 너무 귀여워. 우리 삼동이도 이렇게 울거든. 그냥 달리긴 없는 것 같아요. 공이다. 공 못 참지. 저기 멀리 있는 아이템은 아마 내가 어떤 능력을 해금해야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지금 내가 모든 곳을 다 갈 수는 없을 거야 아마도. 여기에서 이렇게 멀리. 오케이 싸대기. 까마귀다. 이런 날아다니는 야옹이 아닌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중에서 무심하게 결백한 까마귀를 때리는 다른 작은 고양이는 안 보이는걸.
당신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있죠. 실수라 이거지. 비행 연습이 더 필요해 보이는군. 하지만 사실 전 날 수가 없는걸요. 그런 태도는 영원히 날 수 없겠어. 자, 그냥 날개짓 하면서 날 따라와. 이게 무슨 미친 소리지? 야, 저기 저 못 난다니까요. 그 까마귀 찾기. 까마귀가 따라오라고 했는데 하지만 어디로 간 거지? 야, 이렇게 목표 보여주는 거 너무 좋다. 어, 난 맨날 게임하면서 이제 뭐 해야 돼?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목표를 알려주니까 진짜 편하네요. 슥 점프. 오케이. 저기 사람이 있네. 호잇. 앞에서 화분 깨트리고 있는데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군요. 무슨 고민하는 거지? 오늘 저녁 뭐 먹나 고민하고 있는 건가? 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예술가 되기. 예술은 잘 모르지만 이 그림은 야옹이가 도와줄 수 있겠어. 설마. 설마. 후. 후. 야, 야. 아니, 사람이 반응이 없는데요? 너무 충격 먹었나? 어? 영감을 받았어, 얘, 지금. 어때? 어때? 코비비기. 어머, 귀여워. 코비비기 같은 게 있네? 계속 쳐봐. 어? 어디 가요?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 따봉! 됐다. 예술의 세계란 정말 어렵군. 좋아, 마음에 들어 하니까 됐어. 어, 뭐야, 고양이 발자국 묻어. 대박. 디테일 봐봐. 기어가기. 아, 뭐야. 엉덩이 귀여워. 야, 이거 히쁨이한테 시켜도 되게 좋아하겠는걸? 야, 딱이다 지금. 지금 누가 봐도 저기에 느라고 지금. 어? 지금! 야! 어? 도전양제. 모든 축구골대에 득점하세요. 안녕 여러분, 모든 동물을 만나세요. 정리하기, 아이템 10개 박살내기. 정말 고양이스러운 도전과제들이다. 점프 부셔. 일기 부셔. 부셔. 뭐야 이거? 왜 딱 달라붙어 있어? 됐어. 오. 저기 화살표 표시가 가야 되는 곳이겠지? 우다다. 아, 역시 달리기가 있구나. 어. 점. 갈 수 없는 길은 물웅덩이를 해가지고 선행형 구조로 잘 갈 수 있게끔 유도를 잘 해놨네요. 어, 여기로 갈 수 있구나. 어, 이건 뭐야? 에? 에이, 귀여워. 아이, 깜짝이야. 아이씨. 야, 거기 조용히 해. 그 까마귀를 찾기. 정말이지, 저 개들은 길거리가 자기들 건 줄 안다니까. 그래, 거기 있었구나. 뭐 이리 오래 걸렸어? 날개짓 하는 거 잊었어? 전 날개가 없어요. 뭐? 그럼 어떻게 날고 있었지? 날고 있지 않았어요. 떨어지고 있었죠. 제 창문 자리에서 떨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쭉 내려온 거예요. 그치만 날 수 없다면 어떻게 저길 다시 올라가려고 그래? 아, 저기구나. 야, 씨. 이런. 꽤나 공경에 차 있구나, 맞지? 생각을 좀 해보자. 알겠다, 너희 날개 없는 생명체들이 하는 그 열등한 비행을 해보는 건 어때? 헐떡헐떡거리면서 발톱질하는 거. 기어오르는 거 말이에요? 그게 내가 말한 거잖아. 기어오르기를 할 기운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떨어질 때 이미 슬슬 배고파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친절한 이웃 까마귀가 우연히 훌륭하고 군침 도는 생선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요? 그럼 이로써 우린 익숙한 까마귀의 세계에 이르게 됐군. 바로 수요와 공급. 아, 내가 뭘 갖다 줘야 되나 보지? 맛있고 기운으로 가득 찬 생선 하나를 제공할 수 있으니 반짝이 25개를 줘.
까마귀를 위해 반짝이 25개 모으기. 오, 너무 가까이 가면은 놀래서 도망가져 버리네. 이런 거 다 아야야야 아이씨. 아, 누가 여기다가 개를 묶어 놨어. 이런 거 이렇게 당기면 어, 튀어나온다. 반짝이를 찾았어. 그럼 아까 봤던 게 반짝인가 그냥? 또 다른 반짝이야. 어, 그러네. 아까 천장에서 봤던 게 반짝이네. 어, 저기 다른 고양이도 있고. 사람도 있네. 아이고, 깜짝이야. 왠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와, 대박! 커비비기. 아니, 뭐야? 무시하고 가는데? 저 어디가? 엄마야. 어? 집었어. 튀어! 핸드폰이다, 핸드폰! 게이득! 새다. 부르고 투명한 파랑 새. 어, 뭐야? 새가 똥 쌌어! 아니, 디테일 무슨 일이냐고. 어디까지 진심인 거지? 귀여워. 저건 뭐야? 비치 발리볼? 알약? 일단 이거부터 먹어보자. 이게 뭘까요? 어, 공이다. 어? 캡슐이었네? 아니! 사과 모자! 사과 속에서 벌레보다 귀여운 영유를 찾는 게 더 낫지. 인벤토리 보기. 사과 모자. 사과 속에서 벌레보다 귀여운 영 착용. 엄마! 미쳤어. 이 게임은 미쳤어요. 아, 게임! 다른 고양이들한테 말 걸어보자. 고양아. 응? 안녕하세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난 시장이야. 시장이 널 돕지 못한다면 아무도 못 돕지. 이게 뭔 소리니? 부시장으로서 너의 첫 번째 책무는 젬병을 증오하는 일이 될 거야. 이 흉물스러운 것들을 시장의 눈앞에서 치워. 그러고 나면 절 도와주실 거라고요? 시장은 저 상징적인 잼의 소음 때문에 네 목소리를 듣질 못하신다. 시장이 잠자는 걸 돕기. 오, 퀘스트였구나. 어? 뛰어들기가 있는데? 좁은 곳엔 앉아야지. 상자 못 참지. 어, 저기 있다, 잼병. 휙. 구려. 친다. 으아. 제대로 쳐버렸네. 저기 있다. 오이씨. 양양 펀치 대박 센데? 아, 짝대기 갖고 온다, 쟤. 어? 여기 들키면은 큰일 나는 거 아냐? 어머, 화가 났는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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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켜볼까? 어떻게 되나? 안녕하세요. 어어, 잡았다! 아! 아, 나죠! 아, 귀여워! 저리 가! 상점에서 쫓겨나세요. 뭐야, 게임이 너무 사랑스러워. 막 혼내는 것도 아니고, 게임 오버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내쫓기만 하네. 대박. 와, 이거 게임 디테일 진짜 미쳤다. 이런 것까지 구현이 된다고? 완벽해. 시장은 이제 잘 수 있겠어. 그러기 전에 시장 각하 절 도와주실 수 있다고. 날 도와준 대가로 젬병에 대응하는 공식적인 방법을 가르쳐주지. 에? 뭐라고요? 호시라. 이게 뭐야? 으악! 이건 내 왁 표정이야. 왁! 이제 Y를 길게 눌러 어느 때든 혐오감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야. 이건 제가 원하던...
그럼 이제 시장은 쉬러 가야겠어. 너무 졸려. 그래서 더 이상 도움의 요청을 받을 수 없어. 하지만 이걸 길게 눌러서 앉아야지. 오! 내 감정을 참을 수 없어. 감정 표현을 사용하세요. 왜? 잠깐 쉬기. 엄마! 야, 이거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 여기다. 아니, 할머님? 제가 안고 있는데? 신경도 안 쓰고 타자 치시는데요? 얘는 어디지? 이곳이야말로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바로 그곳! 아, 어떡해! 어떡해! 진짜 미쳤다, 게임. 와. 아, 게임이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냐? 아이, 똥 쌌네, 저거. 여기로? 그렇지! 아, 됐다. 25개! 오케이! 땡큐! 가보자! 이게 전부 반짝인가요? 우와. 좋아,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그럼 제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뭐라는... 아! 그래, 네 보상. 잠깐 기다려. 잠깐, 까마귀 씨! 이거 사기였어요? 어디로 간 거지? 진짜 사기당함? 다시 왔네? 여기. 생선이다. 이거면 귀여워를 기운을 좀 얻을 수 있겠지? 집에 도착할 만큼 충분한 에너지는 아니지만 시작이니까. 어디서 기어오르기 시작해야 하나요? 저기 꼭대기까지 가려면 더 많은 생선이 필요할 거야. 생선 더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도시의 다른 곳에서 생선을 본 적이 있어. 그냥 두 눈 크게 뜨고 보라고. 그럼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고마워요. 천만에. 생선 맛있게 먹어. 이제 이걸 먹으면 특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건가? 냠. 냠냠냠냠냠냠냠. 뭐야, 먹는 것도 귀여워. 미친. 물고기 입맛있는 생선은 덩굴을 기어올라갈 기운을 줘. 한번 먹어봐. 이야, 그렇지. 딱 내가 원하는 거 주잖아. 어? 질질 안 끌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갓겜이냐고. 이제 덩굴 갈 수 있어? 아, 얘 덩굴을 탈 때 스태미나가 소진되는구나. 아, 높이 뛰기. 이제 못 움직여, 못 움직여. 힘들어서 못 움직여. 오, 이러면서 이제 또 다음 스테이지로 약간 넘어온 느낌이네. 그지? 야, 이거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아, 거기 안녕. 혹시 긴급 지원 좀 해줄 수 있을까? 문제가 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아무도 불안하게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이건 상당히 긴급한 일이야. 그렇지만 내가 그냥 너무 허둥지둥해 하는 건지도 몰라. 하지만 이에 대해선 이견이 여지가 없어. 뭔 소리야? 아, 말 안 했나? 내 새끼 오리들을 놓고 온 것 같아. 아이, 엄청 비상상태잖아! 유레카! 우리가 바로 저번 주에 도시 지도를 만들었거든? 어? 지도? 자, 네가 받아. 내 방향 감각은 끔찍하지만 너라면 잠깐 사이에 새끼 오리를 추적할 수 있을 거야. 새끼 오리의 지도. 오, 예스, 베베. 생선 표신 그냥 무시해. 그게 고양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으니까. 스킬을 얻을 수 있는 위치도 알려주는 거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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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맵 상태가 왜 이래요? 누가 그랬어요, 이거? 그리고 이제 덩쿨을 탈 수 있으니까 여길 점프해서. 아유, 씨. 아우, 힘들어. 됐다. 비켜! 꺼져! 꺼지라고!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이곳이야말로 내가 낮잠을 잘 수 있는 완벽한 장소. 아, 어떡해. 아, 힐링된다.
여기서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올라가자. 어? 뭐야 너 뭐해? 거기 안에 안녕? 너희 아빠가 발표 시간 때문에 널 데려오라고 날 보냈어.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는걸. 작동하는 동안에 나갈 수 없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나도 몰라. 반짝이 400개 넣었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 잠깐, 그렇게 많은 반짝이는 어디서 구했어? 어, 표지판에 나와있는 대로라면 60시간인 것 같아. 설마 이럴 리가 있나, 안 그래? 60시간? 정말 굉장하다! 그렇지만 너희 아빠는 어떡하고? 이 문이 확 열리자마자 나 아빠한테 데려다 주면 되지! 약속하지? 약속해! 기다리지 않고 저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방금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혼잣말 좀 했어. 그거 다 타면 보자. 아니, 놀고 있었던 거야? 아,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놀고 있었... 뭐야, 쳐다보고 있어? 아, 뭐야! 어떡해! 디테일 미쳤다니까? 와, 진짜... 뭐야! 쟤 뭐야! 너 언제 왔어? 그 버튼을 어떻게 누를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겠군. 응? 아니, 근데 이제 궁금해요. 제 마음을 읽으셨군요. 꽤 쉬워. 그냥 머리를 써. 그리고 머리를 쓰라는 말은 버튼을 향해 RB버튼 달려서 정신머리 없이 부딪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냥 대시 어택을 하라는 거군요. 무슨 버튼 근데? 야, 전선이 이렇게 쭉 이어서 저기 빨간 버튼이 있네. 어떻게 달리더라? 체감이야! 열렸다! 저기 안에서 나 봤어. 사방으로 굴렀어. 봤어. 근데 좀 어지럽지 않아? 전혀! 그런데 되게 따뜻하고 폭신해. 수건이 되면 이런 느낌일 거야. 그럼 아빠를 찾으러 갈까? 그래, 가자고! 아, 날 따라오는 거야, 혹시? 아, 날아서 따라오네? 어? 뭐야? 야옹이, 너 세련된 장신구를 좋아하는 고양이처럼 생겼는걸? 알아봐줘서 고마워요. 난 관찰력 있는 까마귀거든. 정말 그렇네요. 뭐 또 만나서 반가워.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내 눈부신 새 벤처 사업에 대해 들어봤어? 아, 반짝이를 모으면 모자를 일하는 거야. 있지, 모자는 이런 작은 포드기기 안에 있어. 반짝이 다섯 개면 까마귀 한 마리, 바로 나, 를 고용해 모자 한 개를 받을 수 있지. 아, 모자를 뽑을 수 있구나. 한번 뽑아볼까? 부탁할게요. 여기 있다. 어허, 탄젤로 모자. 오렌지야? 어, 저기 새 있다. 어? 아, 덮치기! 어, 왜 안 됐지? 아, 이게 정확하게 저 새한테 착지를 해야 되나봐. 가까이 가서 A가 아니라. 자, 이번에야말로 지금! 나이스! 고양이 같은 반사신경. 새 잡기! 반짝이와 깃털! 갓게! 오, 우와! 야, 편의점 안에도 들어갈 수 있을까, 혹시? 오, 들어갈 수 있나봐. 안에 병뚜껑 있어. 오, 야, 미친! 여긴 뭐야? 아니, 진짜 돌았다. 돌았어. 스캔되고 있는데? 아, 뭐야! 아, 진짜. 야, 식빵 자세 찍혔어. 아, 진짜 이 게임이 너무 사랑스럽다. 야, 생선이다. 어? 아, 뭐야! 생선인데 선풍기 바람이 너무 세서 접근이 안 돼. 어? 아, 으아! 당기기. 이렇게 하면 되겠지? 놀래라, 못 먹는 줄 알았잖아. 바로 먹어주마. 아! 아! 어, 간다. 아,
이거 나요. 나 이거 먹어야 돼. 씨, 새로운 스킬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물건 정리하고 있을 때 빨리 바로 먹어. 아니마산! 덩굴을 기어 올라갈 기운을 줘. 두 칸! 기분이 훨씬 낫네. 어서 덩굴을 오르러 가자. 안 돼. 위에 반짝이도 갖고 가야 되는데. 야, 광고고 뭐고 그냥 엔딩 보자. 이 게임 재밌어서 못 놓겠다. 할아버지 뭐해요? 혹시 생선 낚였을 때 갖고 튈 수 있나? 오나? 어? 대박! 어? 어? 아이고 깜짝이야. 씨. 어? 어? 야 대박! 빨리 먹어! 야! 아니 이게 진짜 되네? 생선 선생님, 맛있는 생선을 모두 먹으세요. 나 이제 다 먹었어. 그러면은 집에 갈 수 있는 거야? 여기다. 여기 올라가면 돼. 얏. 주인님 조금만 기다려요. 주인님이 아니라 집사야. 간식 갖고 기다려라. 내가 간다. 레이테어. 집이 얼마나 높이 있는 거야? 내 집 어디야? 아 진짜 드럽게 높이도 사네 진짜. 어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야! 야 큰일 났다! 큰일! 아! 야! 블락! 아! 집사 만나자마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이사 가자. 야! 다 왔어! 여기 아니야? 와! 와 드디어! 키보드 위에. 아이고 이뻐라. 너의 이름이 뭐야? 작은 야옹아. 삼동이. 각인 목걸이. 삼동이 나잖아. 아이고 이뻐. 뭐야? 해냈구나. 해냈어요. 그리고 봐요, 우리 인간이 선물을 줬어요.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제 이름이에요. 잠깐, 너 이름이 있었다고? 마음에 드는 걸. 자 이제 가자. 남은 할 일이 엄청 많고 찾아야 할 반짝이도 있고 반짝이를 줘야 할 훌륭한 까마귀 친구들도 있고. 헤헤헤. 사실 지금 당장 지도에 표시해줄게. 네가 있지 않도록. 곧 확인해볼게요 까마귀씨. 하지만 먼저 이 넓은 도시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낮잠 자리를 만끽하고 싶어요. 알겠다. 나중에 봐요 까마귀씨. 그러지. 그리고 반짝이지 마. 아 어떡해 진짜. 아 잘 봤다. 진짜 힐링이라는 게 뭔지 너무 잘 표현해준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고 정말 적당하게 힐링하면서 귀여움을 만끽하면서 즐길 수 있었던 그런 게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길고양이가 할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한정적이어서 좀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여기 이 마을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개성있고 재미있게 말을 걸어줘가지고 재밌게 즐길 수 있었네요. 그리고 조작감도 이게 고양이를 조종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구현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 진짜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현재 스팀이랑 닌텐도 스위치 엑스박스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게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고정되어 있는 구매 사이트로 가셔서
구매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틀 키티 빅시티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너가 전혀